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신 맥주로 수족관을 만든다면 흰긴 수염고래 하나는 너끈히 키울 수 있는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흰긴 수염고래는 무리일 것 같고요. 범고래 정도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0년 마셔왔으니까, 30년, 20년 마셔왔으니까. 자, 여러분. 자, 이거 오늘 CNB 뉴스에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저기,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대형 마트에 갔는데, 수제 맥주를 4캔에 9,4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싸졌지?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궁금해 하던 차에 기사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직장인,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집콕 확산, 수제 맥주가 전성시대, 세금까지 내려갔다. 자, 볼까요? 맥주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종량세 시행과, 그죠? 여러분, 그, 주세가 개편됐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여파로 수제맥주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제맥주, 수제맥주.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는데, 소규모, 그, 양조장에서 만드는 수제맥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마, 그래도, 아마 인가를 받으려면 뭐 200리터 이상인가 제조할 수 있을 텐데, 아,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뭐 그런 또 주세법이 아니 주세법이 어떤 그런 거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또 양조장 양조에 관한 법이 있어요. 예. 잘 나가던 수입 맥주는 일본 불매 운동과 세제 개편으로 쪼그라들었다. 저 여러분 그 요즘에 뭐 한참일 때는 일본 불매 운동 때문에 뭐 일본 수입 맥주가 98% 뭐 줄었다고 그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카스테라 클라우드를 앞세운 빅3는 제자리 걸립니다. 우리나라의 오비, 하이트, 롯데 있죠.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국산 수제맥주 약진인데요. 수제맥주 브랜드인 제주맥주는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문베어 브루인이라는 게 있대요. 편의점 미니스톱이나 이런 데 이마트에도 납품하는데 백두산 IPA와 금강산 골든에일, 그다음에 대한 IPA 흥청망청 메가더 에일의 정석. 저는 에일의 정석은 마셔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수입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9.0%로 3.6배 증가했다고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뭐 또 최근 들어서 가격을 낮추면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데 이마트와 손잡고 뭐 백두산 IPA, 뭐 금강산 골든에일 뭐 이런 것 쭉 아크 뭐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다양한 맥주를 4캔에 9,400원에 묶어 팔고 있다. 근데 여기 4캔에 9,400원이 그 수입 맥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맥주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그쵸? 뭐 독일 맥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수입 맥주 있죠. 뭐 일본 맥주들도 그렇고 다. 예. 예,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싸졌다는 거죠. 예전에 뭐 3캔에 9,900원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4캔에 9,400원 이러면 그죠? 싸죠. 예. 그래서 4캔에 9,400원 기작 변동, 지각 변동해서 막 이렇게 된 데는요 주세법 개정이 주요했다고 그러네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맥주 과세 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였다. 그래서 또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 원가에 국내의 이윤 판매 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는 술의 부피와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국산 수제 캔 맥주의 경우 기존에는 리터당 1,758원에 세금을 냈지만 종량세 전환 후 1,343원으로 415원이나 줄었네요. 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 이유는 수입 맥주와의 세금 형평성 문제이다. 수입 맥주의 경우는 국산 맥주에 포함된 이윤이나 판매 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세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4캔에 만원씩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1991년 이전까지는 이제 이윤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통상 마찰 이후로 이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더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수입 맥주는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늘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에 위기감을 느낀 국내 기업들이 세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종량세로 바뀐 거다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코로나로 인한 그죠 집콕 쪽들이 많아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트라든지 뭐 편의점 이런 데서 이제 수제 맥주를 또 그죠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일본 불매 운동 더해서 가지고 그죠 예. 예, 그래서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제 국내 수제 맥주의 이런 어떤 황금기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수제 맥주가 계속 승승장구할지는 의문이다. 일단 식당과 주점 등 유흥 시장의 진출은 막혀 있다. 왜냐하면 유흥 시장은 이미 대기업 맥주를 잠식했다. 그렇죠? 그리고 맥주도 대기업 맥주도 뭐 무슨 막 여러 가지 막 많이 주잖아요. 뭐 잔도 주고 뭐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수제 맥주는 가정용 맥주 시장에 국한된 전체 맥주 시장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가정 시장이 커진 것은 맞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대기업은 뭐그 물량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납품을 해줄 수 있지만, 그죠? 수제 맥주는 바로바로 납품이 안될 경우, 그렇지? 그렇게 될 경우는 또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다음에 수입 맥주의 2차 공세도 넘어야 할 산이다. 수입 맥주는 맥주 맛에 있어서 수제 맥주의 가장 강력한 경제 상대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맛도 사실은 좀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국산 수제 맥주를 맛봤는데, 뭐 브랜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맛이 있어요. 그냥 그래도 기존의 그런 것보다. 그런데 그 수입 맥주에 비해서 그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가 너무 튀어서 좀 거부감이 들거나, 예를 들어서 에일 맥주의 경우 홉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가지고 그 쌉싸름 맛이 좀 조잡한 쌉싸름 맛이 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고, 예. 좀 그랬습니다. 예. 뭔가 예, 수입 맥주도 근데 우리나라에 수입된 건 대부분 대기업들이잖아요. 거기서도 독일에서도 뭐 아니면 뭐 독일이고 벨기에고 뭐 영국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도 팔아왔고 또 팔렸던 것이기 때문에 맛이 이렇게 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턱 뭐라 그러지? 예. 호불호가 그렇게 심하게 갈리지 않는데, 우리나라 국산 수제 맥주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맥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신나가지고 기사를 찾아봤고요. 예. 그리고 다음에 또 내일 또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